안녕하십니까, 김성훈입니다. 재미와 정보의 지적 버라이어티 솔로몬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진영 씨는 3집 앨범으로 이제 돌아왔죠? 예. 근데 어떻게 세월이 가도 최진영 씨는 얼굴이 더 어려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내 나이가 많이 들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봐주시는 분들이 네. 그렇게 안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아, 지금 제가 이게 사견이긴 하지만은 최진영 씨 이렇게 딱 보니까 올해 수능 시험 본 사람 같아요. 그 옆에 있는 우리 강수영 씨는 2004년 슈퍼모델 그 선발대회에서 대망의 1위로 뽑혔단 말이에요. 거센 돌풍을 몰며 등장한 신비나 그에게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신비남, 더 이상 이런 반인권적인 분위기에선 공부할 수 없습니다. 영장! 선생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게 애초에 공부 좀 더 했으면 됐을 거 아니야? 시험 점수도 개인 정보입니다. 이걸 공개하는 건 말도 안 돼요.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지 다른 뜻이 아니잖아. 이건 개인의 명예가 달린 문제라고요. 선생님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전학으론 고등학생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는데 이 때문에 학생은 심한 충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선생님이 학생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할까? 1. 정당하다. 2. 정당하지 않다.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어땠어요? 예, 저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욕 먹어요. 왜요? 잘난 척한다고. 아, 좋아요. 아니, 우리가 그냥 사실 그대로 다 받아들일게요. 괜찮아요. 김대한 씨는 최고의 성적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받아봤나요? 전국 2등이요. 전국 2등? 뭐야? 어마. 아니 근데 똑같은 성씨인 안선영 씨는 어땠어요? 저요? 네. 그럼 IQ로 물어봐 주세요. 저는 뭐 공부 쪽으로 그때 어려서부터 활동을 해서 이제 학교를 많이 못 갔어요. 네, 그래서 뭐 제 등수는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네. 일단 뭐 안재환 씨가 뭐 전교 2등도 아니고 전국 2등을 했다 그러니까 안재환 씨는 전국에서 2등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2등을 했다 그러니까 네. 그거 무슨 인간의 등수도 아니고 사람으로 보이진 않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해 사대 자, 몇 번? 정당하다는 세 분, 정당하지 않다가 네 분, 정당하지 않다가 한 분이 더 많았어요. 20여 년 전 얘기를 하시니까, 20여 년 전 얘기를 하면 그때는 선생님이 앞에서 그런 거 물어봤어요. 집 평수 20평 이상인 사람 손들어. 전세 손들어. 뭐 차 있는 사람 손들어. 뭐 네. 그런 걸 시켰거든요. 그럼 처음에 너무너무 창피할 때가 많았어요. 네. 뭐 자식 셋 이상, 삼형제 이상 손들어. 그런 걸 이렇게 꼭 들으니까. 네. 아유, 뭐 그래도 괜찮잖아. 네. 아유, 근데 우리 때는 또 애들 많으면 되게 창피했을 때. 아, 그래, 나 창피해, 나의 셋이야. 어떡해. 그래서 정당하지 않으니까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거 외에도 많은 것들이 학교에서 없어졌잖아요. 근데 성적 공개 같은 건 요즘은 절대 안 한다고. 안 한다. 아니, 일단 이런 문제를 무슨 법적으로 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먼저 어처구니가 좀 없고요. 그리고 그 신비남 학생한테 네.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불편해. 그리고 옛날에 네. 그 스승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라는 말도 있고 어.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자, 그럼 근무를 하시는 건데 정당하지 않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정당하지 않죠. 어떤 네. 집단이든 그룹이 모여있으면 사생활 를 보호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옛날에 뭐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할 때 뭐 인사부에서 뭐 매긴 점수 내지는 네.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패널을 놨지만 뭐 표현병 씨는 5만 원, 안선영 씨 7만 원, 뭐 재한 씨는 3만 원 이렇게 개런티를 노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아니 예를 들면 그거보다 조금 더 받지만 예를 들면 말은 많이 했는데 그 안선영 씨가 걔한테 많이 받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네. 제가 이거 계약할 때 선영이 만큼만 받을게 그랬다 지금 큰일 났어요. 너무 바닥이야. 선생님이 학생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할까? 솔로몬의 선택. 아.
아, 네 분이 다 법적으로 정당하다 하겠습니다. 세 분이 잘 맞추셨네요. 저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서 그래요. 법적으로 안 당해서 그래요. 예, 학교 선생님 그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그 재량이 넓게 인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당한지 안 한지는 어떤 교육상 필요라든가 목적이 있느냐, 두 번째는 그 사회적으로 볼 때 비난할 가능성이 있느냐, 두 가지가 이제 요소라고 보는데요. 그 성적을 공개하는 정도는 사실 뭐 교육상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비난해야 될 정도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솔로몬의 선택. 성적 공개로 인해 학생의 명예가 훼손됐더라도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선생님이 학생의 성적을 공개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다. 뭐야? 아니, 당신 이걸 어떻게... 명자가 키를 쓰며 알뜰살뜰 살림하는 동안 남편은 아내 몰래 월급을 빼돌려 돈을 펑펑 쓰며 즐겼던 것이다. 당신이 인간이야? 월급 420만 원을 150만 원으로 속여? 그것도 자그마치 10년 동안이나! 내가 생활비를 안 보탠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난 단돈 10원 한 장에 바들바들 떨면서 애 학업이 벌려고 남의 집 도우미까지 했는데 당신은 골프 치고 여자 끼고 술을 마셔? 내가 막말로 밥을 굶겼어, 옷을 안 입혔어. 돈 벌면서 살림한 여자들도 많은데 돈 벌어다 주어 편하게 살림했으면 고맙게 생각이나 해. 10년간 420만 원인 월급을 150만 원으로 속인 남편, 아내는 이를 알고 분노하며 이혼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남편이 월급을 속인 것이 이혼 사유가 될까? 1. 이혼 사유다. 2. 이혼 사유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배심원들에게 좀 여쭤볼게요. 내 월급을 속여본 적이 있는 분 혹시? 그렇게 추진하시나? 저는요, 네. 집에다가 숨길 수가 없어요. 집안 식구들이 다 박성희라는 사람들이라. 저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네. 그 통장을 제가 이제 그 몇 개를 저축을 들어놓은 게, 적금 같은 거를 몇 개를 들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 이제 집에 이렇게 살다 보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급하게 필요해서 그거를 제가 이제 깨서, 적금을 깨서 돈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누나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몇 번 있다 보니까 항상 저한테는 돈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 돈 있잖아. 왜 그래? 그러면서 항상 돈을 이렇게 달라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시간에 네. 화면을 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저 진짜 돈 없거든요. 제발 저 믿지 말아요, 제발. 배심원이야. 선택! 다섯 분은 이혼 사유가 된다. 그리고, 안지환 씨하고 표인복 씨 두 분만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그 닦아놓고 말해서 네. 이 남자가 그 자기 가족을 부양할 의무를 져버린 건 아니었거든요. 아.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은 줬고 자식들 아. 공부도 시킨 거고. 근데 이제 그 좋은 학원을 보내고 그러려고 이제 더 그 다른 아르바이트를 한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은 할 수 있을 정도는 하여튼.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 이정호 변호사님하고 비슷한 걸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굳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고 네. 돈을 항상 150만 원을 갖다 주고 네. 그랬던 거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돈은 자기가 쓰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쓴 건데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 얼마나 욕먹을까. 네티즌의 선택. 이혼 사유다 59.6%, 이혼 사유가 아니다 40.4%입니다. 솔로몬의 세대. 10년간 남편이 월급을 속인 것이 이혼 사유가 될까? 솔로몬의 세대. 부양 의무라는 것은
내가 쓰고 남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동등하게 나눠 쓰는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항원위원회에 관련된 판결에서도 최저 생활비만을 지급해서 그 아내에게 궁핍한 생활을 강요한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는데요. 네. 이 사례에서도 보면 남편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반면에 부인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도 못 갈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부양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 스스로를 재판하는 그런 기분.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부 사이에 이 생활 수준의 차이가 생길 정도의 것 같은 급여를 속여서 생활을 했다면 이것은 부부 공동체의 어떤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깨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남편이 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전부가 어떻게 남편의 고유재산이 아니고 거기에는 부인의 가사노동에 따른 기여로 인해서 그와 같은 수입이 증가하거나 유지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입을 속인 것은 결국 자기의 수입만 속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인의 정당한 목까지도 속인 것이므로 이혼 사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송이 나가면요. 네. 곧 아내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 변호사 네. 비용과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솔로몬의 선택. 비록 생계를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해도 장기간 아내 몰래 월급을 빼돌려 사치를 즐기면서 아내에게 궁핍한 생활을 강요했으므로 남편이 아내에게 연봉을 속인 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 어때? 그렇지? 야, 이게 어? 여긴 어디 갔어? 아니, 저 인간이? 사람 전부가 나를 욕하더라도 상관없어. 용기 있는 자만이 킹카를 차지하는 법이야. 감사합니다. 아, 여기요. 어? 이거 어디서 났어요? 와, 이거 되게 맛있는 건데. 아니, 어디서 도적질이야? 도둑질이라니요? 이게 어떻게 아줌마 물건이에요? 내가 먼저 찜해놓은 물건 훔쳐갔으니까 절도치지 뭐야, 절도치! 아줌마가 계산하기 전이니까 전체 없어요. 저기 잠깐만요. 이 절도죄는 이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줌마가 아직 그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절도죄가 아니죠. 아니 아까 뭐야? 아니 이것들이 오늘 빼는 게 없나 이것들이 그냥. 잠깐만요. 아니 솔로몬 변호사님들 이게 어떻게 절도죄입니까? 아니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소세지 하나 사줬는데 이게 어떻게 절도죄입니까? 마트점에서 다른 사람이 카트에 놓은 물건을 계산하기 전에 가져간 것도 절도죄일까? 1. 절도죄이다. 2. 절도죄가 아니다. 최진영 씨는 이성을 볼 때 네. 나만의 일반적인 취향 말고 예. 나만의 어떤 그 취향이 있나요 혹시? 저는 그 여자분들 이 손이 이쁘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예. 아. 그래서 손을 좀 유심히 많이 보는 스타일이고 아. 그리고 저는 그 위에 주변 정리를 깨끗이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분들 있죠. 아.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돈보라 씨 손 정도면 두 가지 다 해당이 안 돼요. 예. 손도 안 이쁘고 주변도 정리할 줄 근데 그 예. 선배님은 모든 게 다 용서가 되잖아요. 아~ 이모 예, 그렇죠. 아~ 그럼 얼굴을 제일 많이 보는 거네, 형은. 어? 아니, 나 지금 이래요. 약 먹고 왔어요. 잠시만. 선택. 야, 오늘은 거의 셋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절도죄다 세 분. 절도죄가 아니다가 네 분이에요. 임시 계약이라고 생각을 예. 해요. 내가 살 의사가 있었고 이건 지불한 달에는 임시 그 슈퍼마트하고 예. 나하고의 계약이기 때문에 일단 소유권이 내한테 있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택시를 탔단 말이에요. 도착하기 전까지 택시 요금을 지불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택시 운전사가 아직 당신 저기 지불 안 했으니까 내 맘대로 딴 데로 방향을 갈래. 이건 아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 방송 SBS까지 간다 그랬으면 운전사하고 고객하고는 계약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돈 지불 안 했다고 운전사가 아니 그럼 나 SBS 가기 싫어 그냥 딴 데로 갈래 그러고 무슨 뭐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천재 같죠. 나도 그 생각해. 계산을 하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는 마켓 안에서는
누구의 소유도 없다고 보거든요. 아. 그 마트 주인 거지. 그 오히려 저는 그 아주머니가 폭행자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지상현 씨를 소세지로 때렸잖아요. 아. 오히려. 네티즌의 선택. 절도죄다가 40.3%고요. 절도죄가 아니다가 59.7%고요. 솔로몬의 선택. 아. 야. 절도 틀렸어. 절도죄가 아니다. 전부 의견이 같으시네요. 절도죄가 되려면요. 네.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례에서 물건을 처음 집은 사람한테는 점유권은 있지만 소유권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소유권이 있다고 하려면 마트와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고 또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사례에서는 대가를 지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없고 따라서 절도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들이 부도덕한 행위는 모두 형사상으로 처벌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사례에서도 부도덕한 행위이긴 하지만 처벌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카트 안에 있을 때는 그 마트 소유, 마트 쪽에 그 물건의 소유권이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카트에 있는 걸 가지고 갈 때는 자기가 계산해도 결국 자기가 나무 다른 사람의 어떤 소유라든지 점유를 배타적으로 탈취하고 자기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생각은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점유권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보호는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카트에 있는 물건을 그 뺏어가지고 도망가는 경우에는 그걸 추적해가지고 다시 뺏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민법상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뭐 소유권이 없다고 해가지고 뭐 나뭇것을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 솔로몬의 선택. 한정 판매되는 상품이라고 해도 계산하기 전에 마트의 소유이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손님에게 소유권이 생기므로 다른 사람의 카트에 놓인 물건을 계산하기 전에 가져간 것은 절도죄가 아니다. 퀴즈 솔로몬 따라잡기 첫 번째 문제. 다음 폭행죄 중 가중 처벌되는 경우는 태권도, 쿵푸, 합기도, 도합궁인 18단의 온몸이 무기인 유단제. 그때 1번 유단자가 때린 경우 피했어? 나 죽었어. 눈이 나빴던 남자는 제대로 잠깐. 싸울 수가 없었는데 아, 이제 보이네. 오케이, 너 다시 준비. 2번 안경 낀 사람을 때린 경우 달콤한 데이트를 즐기는 한 쌍의 커플. 그때 왜 이래요 진짜. 장기야. 영희. 찬이. 크로스. 뭐해. 3번 둘이서 한 사람을 때린 경우 여기서 객관식 문제. 다음 폭행죄 중 가중처벌 받는 경우는 배심원의 선택. 자, 몇 번? 1번은 없네요. 그러니까 태권도 유단자가 때린 경우는 해당 뭐 아무도 안 들었고 2번이 4분이고 3번이 3분이에요. 네. 안경 낀 사람을 때렸을 때 살인미수까지 될 수 있다고. 살인미수까지. 네, 가장 치명적인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안경이 무기가 되거든요. 다음 폭행죄 중 가중처벌 받는 경우는 정답 3번 둘이서 한 사람을 때린 경우. 자, 네, 김명기 변호사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유단자가 때리거나 또는 안경 낀 사람을 때린 경우는 그냥 일반 형법상 단순 폭행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안경 낀 사람 때리면은 살인미수까지 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게 잘못된 상식이지만 완전히 잘못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안경 낀 사람 잘못 때리면은 상처가 입어요. 다칠 위험이 더 많으니까 나중에 민사적인 문제로 들어갔을 때나 형사적으로 가중이 아니라 폭행죄가 아니라 폭행치상이 될 수가 있고 또 민사적으로 갔을 때 견적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안경 낀 사람들 때리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안경 끼고 다닙니다. 그런데 네. 싸움도 밤에 하거나
또는 두 사람 이상이 같이 때리면은 형법상 정해진 형보다가 2분의 1 가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퀴즈 슬로건 따라잡기 두 번째 문제. 옛날, 아주 먼 옛날, 아름다운 자문화 홍수가 살았어. 그러던 어느 날 공주는 무서운 마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뭐야 못생긴 게? 저런 싸가지가! 공주는 그 지나친 미모 때문에 마녀의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되었답니다. 100년 뒤 왕제의 기스만이 너를 다시 깨울 수 있을 것이다. 드디어 100년 뒤 공주는 멋진 왕자의 키스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왔구나, 왔어. 이렇게 예쁜 여자가. 정말 잘했다. 정말 감사해. 여기서 OX 문제. 키스하면 잔에서 깨어나는 공주에게 그 사실을 모른 채 키스한 왕자는 성추행죄일까? 다시 말해. 4대 OX. 네, 오늘 저 한지한 씨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다 오늘 다 틀렸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맞혔죠? 네, 저 네. 그 이번 문제까지 틀리면요. 틀리면 아주 오늘은 네, 빵쳐, 아까 빵쳐.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전국에서 몇 등을 했다는 등 그런 헛소리 한 거 정말 궁금해요. 내가 전국에서는 저게 성추행이 안 됐을 텐데 네. 왕자가 너무 이상하게 생겨갖고 저건 성추행이 돼야 돼요. 정답. 키스하면 잠에서 깨어나는 공주에게 그 사실을 모른 채 키스한 왕자는 성추행죄이다. 야. 네. 자, 안재환 씨는 그래서 진짜 오늘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못 맞췄고. 사람의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을 하게 되면 준강제추행죄라고 해서 처벌을 받는데 그 한거불능 상태라는 것은 의식불명이라든지 아니면 자고 있는 상태에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사람을 살리려는 목적이 있었으면 이런 추행 행위가 정당화될 수가 있겠는데 왕자는 그 당시에 그런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준강제 추행죄가 성립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사람을 살린 점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풀려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유명한 변호사는 대화이다 이런 말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말과 휴일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좋은 그런 뜻깊은 주말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선택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